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이 부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지금 2시 38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2부 문이 열렸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드릴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께 많은 종목들을 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참여하시면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그리고 비중 이 세 가지만큼은 꼭 지켜서 남겨주시면 원활한 상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결이 신호가 오면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 포착 타이밍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타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변동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입니다. 현재 2169.77포인트, 2170포인트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약 4포인트 정도고요. 0.18%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빨간불이고요. 일주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 초반에 217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내 2160포인트대로 내려왔다가 2170포인트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2170포인트 위아래에서 짧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수급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외국인만이 강하게 삽니다. 외국인이 2692억 원 사고 있고요. 그런데 기관이 지금 매도로 돌아섰다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1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181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오늘 좀 많이 파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떨지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현재 63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628.04포인트 현재 움직이고요. 1.09% 하락합니다. 6.92포인트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634포인트까지 상승을 했다가 627포인트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점 부근인 62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큽니다. 특히나 거래소 대비해서는 낙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중소형주 쪽에서 오늘 매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주체 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만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거래소와는 반대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주체 보이실 겁니다. 476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193억 원 팝니다.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693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32원 30전으로 지금 하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2원 10전 정도 지금 내리면서 오히려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인기 검색 종목 베스트 10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안테마주 안철수 대표의 지금 안철수 후보의 테마주죠. 방산주, SK하이닉스, 증권주, 은행주 나와 있는데 안철수 후보 테마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갑철수, MB 아바타 공방이 좀 있었고요. 셀프로 꺼낸 게 아닌가라는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토론 이후에 지지도가 지금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랩이 지금 8만원이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 알랩뿐만이 아니라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푸른기술, 태원물산까지 모든 종목들이 낙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알랩은 20일 만에 지금 45% 정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24일이고요. 내일은 4월 25일입니다. 북한 대북 리스크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창군절이 내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뭐 핵실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핵실험의 징후들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얘기들도 있고요. 도발 우려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방산주들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한화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수출과 실적 회복 기대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만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종목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52,5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계 최고속도 차세대 그래픽 D램 개발에 성공했고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 특히나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 호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다음은 증권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빨간불이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중금. 특히나 메리츠중금증권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분기 순이익이 808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61%나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메리츠중금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만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오늘 잘 가고 있다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은행주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의 동반 강세입니다. 업종 상승률 오늘 4월 24일 1위가 은행주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 굉장히 무거운데 6%의 급등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계속해서 깜짝 실적이 나왔고 향후에도 지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주는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위는 한국종합기술, 현대상선, 삼성전자, 네이처셀, FNC, 에드컬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종합기술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종합기술 최대주주 지분매각 소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째 강세구에 전일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오늘은 9.94%, 장중에는 1450원까지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한국종합기술인데 여전히 지분매각 소식에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상선 이야기인데요. 현대상선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급등은 아니고요. 오늘 흐름이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4천억 원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데 미국 서부 노선입니다. 상하이 미국 롱비치의 운임을 지난해 4월 맺은 계약보다 1TU당 20% 가까이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좀 헐값으로 간다, 계약이 너무 싸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20% 인상을 통해서 현실화를 시켰고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200만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5만 6천원까지 상승합니다. 오늘 206만원대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급등은 아니지만 그간의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갤럭시 S8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만나볼까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 허가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는 5,300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윗꼬리 달고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3%에 아직까지도 상승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FNC 에드컬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상한가입니다. 1845억 원이고요. 나눔 로또 인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로또에 그 만드는 인쇄지를 계약했다. 그 어마어마한 수량이 아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 46분 4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도록 하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중금융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야기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의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먼저 그 아이컨트롤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 연결해서 전화 상담할 때 120일 이동 평균선이 넘으면 한번 매도하고 기간 조정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상승을 했다 이런 그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는 어떤 추가 조정을 기간 조정이 좀 약간 필요합니다. 크게는 아니고요.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정도부터면은 다시 또 매수 시점이 가능한 그런 구간에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스마트폰하고 집에 그 AI 아니면 스마트홈 관련된 건데 우리가 그 스마트홈 내지 스마트 빌딩에 가장 관련돼 있다. 그리고 신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에 우리 이제 아이컨트롤스가 대표적인 그 스마트홈 구축자인데 지속적으로 그 수주잔고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순이익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혁명으로서 우리 피부로서 가장 몸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홈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인데 주식은 지난 그 3월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이제 움직이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차 상승을 했다고 보시고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면 2차, 3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보시면서 차후 타이밍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두산 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장의 그 움직임이 뭔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감지를 하셨을 겁니다. 또 대형주의 반란, 그러니까 대형주가 서서히 기간 조정을 받은 게 서서히 두각을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하고 내일이 BW 5천억 청약이 있습니다. 일단 구주주가 먼저 청약하고 27일, 28일은 그 실권주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5천억이 다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5천억이 들어오면 두산중공업 자체의 재무구조에 급한 그 자금을 다 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 투자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 BW 상한용으로 미리 이제 실탄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2개월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거에 대해서 서서히 자금이 들어오면은 반등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 오늘부터 뭐 내일까지 지속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진 엑스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날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는데 종가상으로 밀렸기 때문에 다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종가상 자체가 그 만 원대로 올라갔으면은 매도 사인을 드려야 되지만 다시 그 종가상으로 거의 올라간 거 없이 오늘 종가가 과거에 올라가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션 제어 시스템이라면 로봇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관련된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아진엑스텍에 대해서는 우리 매스컴에서 가끔씩 호재성 재료가 나올 것이다. 그때마다 주가는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그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서히 저점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8,500원, 현재가 비슷하죠? 현재가 정도의 8,500원이니까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팅크웨어. 팅크웨어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이나비로다가 이제 브랜드를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뭐 팅크웨어 하면 아이나비 이렇게 이제 연결을 지실 텐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관련된 매출액이 1위 업체입니다. 한 800억 정도를 ADAS에 관련돼서 실적을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커넥티드카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팅크웨어는 이제 덜 올라갔다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조정을 받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 종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오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11,500원 정도 좀 더 하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가격이 된다 그래서 매수가를 11,500원 목표가를 15,000원,
손절가를 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으면은 뭐 최근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3조 원 가까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최근에 근데 주가는 그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만 1,000원, 2,000원대 짓눌고 있던 그 물량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지만 그 물량이 서서히 소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 기관이 매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실질적인 그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 자체가 대형주로서 일정 정도 이관이 가능하고 대선 이후에는 대형주가 한 번 더 올라갈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이 어떠면 탄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지금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불안 안 하셔도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현재가로 드리고 목표가를 33,000원, 손절가를 29,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까지 다섯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금융센터네요.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지금 실적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 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같은 게 내일 그 영업이익이 증권사 평균적으로 2.4조 2조하고 한 4천만 원 정도 4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2조 5천억 이상까지도 증권사에서 좀 그 이상까지의 지금 영업 예상치를 내는 현재 상태에서 SK하이닉스의 내일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뭐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뭐 디램은 거의 20% 육박하게 지금 판가가 좀 상승돼 있고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13% 가까이 상승된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본업의 그 가격 상승에 의한 실적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2분기, 1분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디램 그런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 공급 측면에서도 그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투자 집행이 지금 적극적으로 좀 표면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은 SK하이닉스와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구조 투자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의 상승 부분이 급격하게만 변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주가가 뭐 고공행진을 지금 최근에 뭐 펼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뭐 무난하게 뭐 주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주가가 뭐 1월달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가 좀 올랐지만은 올해 2월달부터는 주가 좀 부침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런 2분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매수가는 52,000원, 급가는 52,000원, 손절가는 3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SK하이닉스 매수가 현재 가격 부근 목표가 57,000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다섯 종목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현진 팀장입니다. 팀장님, 다섯 종목 가볼까요? 네, 대하TI부터 보겠습니다. 철도 관련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좀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국내 지하철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수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대감에 의해서 수급이 조금 유입이 되었다가 아무래도 최근에 또 시장이 약간 꺾이는 모양새다 보니까 좀 조정받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요 종목 제가 이제 뭐 매수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움직임이 좀 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사실은 뭐 진입하셔도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무리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매수타임을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라온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인식 결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체인식 분야는 어쨌든 4차 산업혁명과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뭐 홍채인식 혹은 뭐 정맥인식, 얼굴인식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체인식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종목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급등했을 때 일부 차익 실현 후에 목표가를 제가 3,600원을 상향 조정을 해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조정이 온 모습입니다. 지금 나우시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여유있게 역시 대아TI처럼 보유하셔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상승하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편안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YG 플러스 보겠습니다. YG 신사업에 대한 수익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화장품 브랜드 문샷 성장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엠넷의 이제 프로듀스 1012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마다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2,600원 이전에 정해드렸던 목표가고요. 현저가는 2,150원 정도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보시는 관점 현재가든 종가든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수급이 유입됐다가 빠져나간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올리는 흐름 한 번 정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맥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로봇 관련주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들 한 번씩 다 움직이긴 하거든요. 유진 로봇이나 뭐 DST 로봇, 로봇스타. 근데 스맥은 여기서 약간 소외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관망 유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든지 이 종목은 매수 타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순환매를 보이는 양상에서 스맥 약간은 소외돼 있지만 언제든지 수급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리니지 M에 대한 기대감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전 예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만 이제 시세가 약간은 좀 꺾였어요. 제가 처음에 목표가 32만원, 그 다음에 33만원, 36만원, 38만원까지 상향을 해드렸는데 37만원까지 찍고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집 접근은 당연히 리스크가 크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지금 특수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관점을 조금 지금 달리해서 비중 출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섯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합니다. 바닥주 매수 포착이고요.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승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ATZ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아마 그 국내 그 건강검진 시장에서 그 자주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뭐 키트를 판매하는 곳인데, 이 NK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가면은 이제 피 뽑을 때 아마 그 이 세포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 12월 이후로 공시 형태를 좀 보시면 그 최소 물량 계약 앞에 보면 한 최소 20억 매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지역마다 거점 병원에서 그 계약이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이제 적자였던 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적자였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NK 이 뷰키트 제품이라는 곳을 판매하는 이곳이 홍보 비용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올해 이 홍보 비용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확의 시기가 좀 도래했다는 얘기고요. 요즘에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한동안 좀 뜸했는데, 대중에 좀 이 종목은 중장기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해외 매출도 뭐 하반기부터 이제 발생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영업이익이 턴어런 될 걸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원년으로 올해를 좀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ATZ 현재 뭐 33,600원으로 제가 그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조금만 200원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으로부터 밑으로 한 200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죠. 지수를 현재 좀 안 타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그 코스닥과 그 동조화 현상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수급이 좀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그런 좀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대신 31,600원 정도로 정확하게 지켰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4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T젠 목표가 4만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중금지과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장기환 부장의 다섯 종목 바로 또 가보도록 할까요? 네. 그 먼저 그 CI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CIS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체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 CIS가 이제 파나소닉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하면은 테슬라의 1차 배터리 공급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성하고 CIS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2차 전지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CIS가 그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스펙하고 합병을 해서 상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 종목 최근에 그랬죠. 상장이 되면은 물량 압박이 돼서 당분간 바로 가지 못하면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 이런 관심에서 가지실 때 CIS가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가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 그리고 앞으로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매수가를 현재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8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CISM은 전기 자동차기 분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안 간 것이 먼저 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LS 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대형주가 조정받을 그런 무렵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이 LS 산전에서 대형주는 가장 크게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S 산전에 그 청주 공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스마트 팩토리 생산 내용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제품인 인버터나 PLC, 공장 제어 시스템 등 이런 관련 밸류에이션을 직접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과거의 그 실적이 뭐 그렇게 나이스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동안에 대규모 그 일회성 그 경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서 LS 메탈하고 LS 메카피온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도 올해부터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단기적으로 일단 그 단기적인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할 때 이 종목을 한번 다시 편입해도 된다. 지금은 관망 상태를 이제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현대유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악재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주가의 낙폭보다 또 더 좋은 재료가 없다. 일단 낙폭이 크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호재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일정 정도 이제 반등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한 게 지난 목요일 날 상승하고 금요일 날 하락하고 오늘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서서히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 앞으로 하락일수가 이틀이 넘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도 충분히 반등을 한다. 지금 바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반등을 합니다. 근데 반등의 폭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의 폭을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 한국 자산신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주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실적이 호전됐다고 하면서 뭐 거의 하나은행이라든가 뭐 우리은행 전반적인 금융주가 많이 올랐는데 역시 한국 자산신탁은 실적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영향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락할 때 본격적으로 서서히 분할 매수가 들어갈
그런 충분한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매출액뿐만 아니라 순익도 증가되고 그리고 재건축에 관련해서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그 관점이 조만간에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 영향이 나타났을 때 이 주식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현재가 지속 그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0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맥스로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켄트리 로봇을 그 전문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난 그 150억의 BW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을 주관사로 했는데 그러면서 BW를 발행하면서 주가가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150억이라는 자금의 유입은 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많이 튼튼해졌다. 그리고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투자의 자금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2,000원 이하며 오늘 하락하고 내일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적점 매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로봇 관련주고 4차 음향 관련주지만 주식 자체는 영향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로 매수하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1,9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종목 맥스로텍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님 다섯 종목도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5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단기 수급 유입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매수타임을 드린 이후에 이제 일부 철치한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 약세에 의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분들 모두 조정폭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50도 한 4% 정도고요. 그래서 오늘장은 일단은 관망 유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50 같은 경우 관심권에서 제가 삭제하지는 않았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플렉스를 제가 이제 캔시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에 무증 권리락 이후에는 모멘텀이 약간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캔시스로 종목을 제가 교체를 했고요. 캔시스 같은 경우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차량 속도를 이용해서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를 제어하는 방법을 취득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캠시스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는 가격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나 이제 종가 부근에서의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는 2,800원을 일단은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2,800원 상당히 짧게 좀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반도체 보겠습니다. 흐름이 매우 좋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입니다. 이전 고가가 18,000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8,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보유하셔도 좋겠지만 신규적인 접근은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LED 조명 교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실적 개선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추세를 완전히 돌렸어요. 4월 초부터는 아주 완만하게 반등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만 괜찮았다면 추가적인 상승 더 이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약해서 약간 조정입니다만 아주 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위치도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프론텍 보겠습니다. IT 부품주 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고점 돌파가 시도 중인 모습입니다. 카메라 모듈 고화소화에 따른 수혜 그리고 갤럭시 S8 출시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갤럭시 S8 같은 경우 붉은 액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판매를 꺾을 정도의 노이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 관련주, IT 부품주 뭐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은 일단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옵트론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섯 종목 쭉 들어봤고요. 이번에도 지점 연결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예, 가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입니다. 이번에는 김영재 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부장님. 네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다니까 바로 저희가 종목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미래에셋대우 준비했는데요. 최근 그 미래에셋대우가 속해 있는 증권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뭐 1분기 기업들의 좋은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2분기 실적 추정치 역시 증가 중에 있어서 추가적인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사드 피해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악성 매물을 다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되면서 대형주를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진하던 내수주들이 대선 이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상승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업종 간 수익률 괴리를 조금씩 좁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코스피를 부진하던 코스닥의 그런 시장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4월 들어서는 양시장 합쳐서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상황이 지금 증권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따라서 증권업의 상승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에는 순이익과 주가 방향성이 지금 중시 방향성과 좀 일치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ELS 관련한 이익은 증가하지만 합병 관련 판관비 증가와 브로커리지 점유율도 조금 낮아진 관계로 인해서 타 증권사 대비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ELS 발행이 1위이기 때문에 1분기 다소 부진하더라도 2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를 포함해서 대형 증권사들은 향후 기업금융 확대로 새로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시발점이 나올 수 있는 발행 업무 허용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4월 말에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어음발행이 실질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성이 기업 금융 부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아직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이 미래에셋 대우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물론 중장기 투자로도 적절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는 10,000원, 손절은 8,25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셋대우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환 부장님 다섯 종목도 가볼까요? 네. 먼저 그 SK이노베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작년도죠? 작년도에 주식이 잘 갔었는데 올해 한 6개월 이상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매물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서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물량이 순환이 발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형주의 상승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SO1에 비해서는 덜 갔죠. 그것이 바로 오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대형주로 갈지 아니면 개별주가 더 움직일지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가 일정 정도 흐름을 일단 아직은 바로 주도하지 않지만 대선 이후에는 바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덜 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속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있는 박스권, 단기 박스권 이제 한 두 달 정도의 조정을 받은 거를 탈피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3조 원대를 올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화학 관련 쪽에 호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좀 하락한다고 해도 정제 마진에 어떤 슈퍼사이클 일정도 진입한 그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실적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고 호전 역시 지속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그러니까 1.5% 좀 올라가지만 저점으로서 이제 매수 시점을 드릴게요. 이제 현재까지 드리겠는데 내일 그 조정하는 그런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2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 3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그 옆으로 횡보 조정을 했었죠. 횡보 조정을 했었고 다른 그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가 갈 때 이건 역시 물량 조정을 하면서 횡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 손바뀜이 잘 됐다 이런 관점에서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 이제 그 중동발 악재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 신규 수주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많이 이제 내비쳐지고 그리고 삼성 관련된 어떤 물량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은 올해 괜찮아질 것이다. 급등하는 실력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18만 원대부터 급락한 주식이 서서히 일정 정도 가격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가격과 실적 이런 전반적으로 동행하면서 일정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도 이제 단기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더 보유하도 괜찮다라는 그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PNT를 말씀드리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2차 전지 그 투자 확대에 따른 제가 이제 추후 수혜가 아주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개별조 종목에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튀어나가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개별주는 대형주가 일정 정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분명히 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단기 세 번의 저항선을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조정받고 재차 돌파했을 때 그 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종목의 심을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큰 그 주봉상에 봐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기 고점에 대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한 번도 큰 시세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 호실적이라든가 호재가 나오면은 충분히 큰 시세도 한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올해 그 영업이율 자체도 뭐 아주 좋으니까 요번에 하락할 때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 동양파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 2% 2.23 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하락폭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꾸로 매수에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큰 박스권 한 5개월간의 박스권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 5개월간의 박스권을 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2% 이렇게 급등 급락을 했을 때는 급등은 매도, 급락은 매수로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주가가 그렇게 하락할 만한 요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퍼가 저퍼주, 5에 불과한 저퍼주이며 EPS가 1,400원이죠. 그렇다면 제가 만 원이 분명히 넘겨야 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하셔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현재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를 만 원, 손절가를 7,4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세화 IM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이 종목은 지난해 그 중국발 악재를 털어내면서 그 아주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그런 그 보였는데 올해 들어도 큰 폭의 실적 호전은 예상되지 않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지난 그 상장한 이후로 2015년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한 번의 시세를 못 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주가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상장 가격 자체가 좀 약간 높았습니다. 18,000원이라는 가격이 됐었고 그리고 실적이 여기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는 100억 이상의 순이익이 달성했는데 그것이 거꾸로 적자가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나빴다. 그러면은 거꾸로 적자가 더 이상의 적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가 바닥과 회사의 실적이 같이 연동되면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 저는 그 매수가를 지금부터 아마 내일부터죠. 분명히 저점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화 IMC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다섯 종목 빠르게 들어볼까요?
네, 단알 보겠습니다. 인터넷 출범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하락하는 것은 이제 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추세가 약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제 매도세가 먼저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기관이나 외국인의 이제 메이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반등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에서 오히려 가격 매력은 더 생겼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종가 부근에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한 7,000원 정도까지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5,800원 정도로 한 템포 낮춰서 드렸으니까 이 전략 참고하셔서 접근하실 분들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5월과 10월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죠. 이제 황금연휴가 바로 다음 주입니다.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월차를 써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면서 외국인과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상승 추세 이어가는 한 매도할 필요 없이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금융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KB금융 역시도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7,000원입니다. 지금 목표가 53,000원을 향해서 일단은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신규적인 접근은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수익권에서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관점, 그리고 대형주기 때문에 역시 흐름이 좀 느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천정원레저 보겠습니다. 상승 후에 매물소화 구간에 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여행 같은 경우 합리적인 그 여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전거 부분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반등 이후 옆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양새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점 12,000원 돌파하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역시 신규적인 진입은 어렵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KT 서브마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터널 관련 모멘텀 기대감으로 편입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전남과 제주 사이에 헤드터널을 뚫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좀 경쟁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열려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매스타임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아직 수급이 나온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차트가 깨진 모습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한 5,200원 정도,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역시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짧게 하나만 저 종목 상담해 주세요. 네, 네. 5033번님이 50 현재가 매수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아까 50 가지고 오셨으니까 한번 짧게 여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50은 지금 추세가 완전히 깨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관련주가 전부 다 약하거든요. 주식 격언에서 절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죠.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현재 주가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관심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면 제가 매수 신호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같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관망 쪽으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은 조금 관망을 더 해달라, 타이밍 드리겠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벌써 3시 26분 46초 지나고 있어서 오현진 팀장님은 아쉽지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2170포인트 위로 올라갔네요. 2172.45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0.34%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 흐름들 같이 만나보도록 하죠. 현재 포인트 저도 2175포인트 수준에서 오늘 시작을 했고요. 장 초반에 2170포인트가 좀 밀렸었고 장 중반에도 2170포인트 공방이 좀 있었는데 장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추세 상승해서 현재는 217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042억 원까지 외국인이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엔 712억 원 팝니다. 기관에선 금융투자 연계금은 사지만 투신이 590억 원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인도 2280억 원 오늘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3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오르고요. 현대차도 부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전력도 약세에서 지금 강세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면 네이버도 지금 약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올라왔고요. 삼성물산,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생명 모두 상승하는데 특히나 오늘 은행주들이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26포인트까지 빠지네요. 코스닥이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대로 마감이 되면 저점 마감 될 것 같습니다. 626.15포인트 마감 예상이고 일주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와는 정반대 흐름이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장 초반엔 좋다가 장 후반에 지금 저점 마감하는 쪽으로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728억 원, 기관이 178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53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떨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카카오만이 지금 상승하는데 카카오의 상승폭도 거의 꺾여서 지금 100원 정도만 상승하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9만원대가 꺾여있는 상황, CJ&M도 점점 낙폭이 커졌네요. 메디톡스도 2% 하락 유지하고요. 로엔도 지금 9만원에서 89,600원대까지 400원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SK머트리얼즈, 컴투스, 바이로메드, 휴젤 모두 하락하는데 특히나 SK머트리얼즈는 18만원대 터치한 뒤에 다시 내려오고 있고요. 컴투스도 오늘 강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했고요. 바이로메드도 95,000원대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휴젤도 3%의 낙폭이 보입니다. 4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오늘 마감 시황 한번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그 가장 두드러진 거는 이제 금융주라고 할 수 있겠죠. 금융주의 어떤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주목할 포인트가 오늘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장이 계속 한 두 달간 이끌어졌었는데 오늘 그 대형주의 어떤 상승이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대선 전까지 개별과 이제 대형주의 어떤 시속게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선 이후에는 대형주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대형주의 관심을 서서히 편입을 하는 이런 시점이 오늘 그 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지는 오늘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오늘 매기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다시금 또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코멘트를 좀 해주셨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마감이네요. 고점에 가까운 마감이네요. 2173.73포인트 0.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1.3% 넘는 낙폭입니다. 626.62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저점 마감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30원 35전에 4원 정도 하락한 마감을 기록을 했고요. 엔달러는 109.12엔에 역시나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 타임에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튀어나오고 계십니다. 여의도금융센터 메리츠증권 장기환 부장 좀 이따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컨트롤즈가 지금 14% 상승했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에 편입을 26,500원에 했는데 지금 상승폭이 좀 있고요. 기간 조정 후에 재매수 시점 포착하자 하셨는데 이거 잠시 뒤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동아ST 5.2% 상승했고요. 편입일이 4월 18일 화요일, 편입가는 94,800원입니다. 1분기 실적이 소폭 하락하고 하반기 실적이 강화가 기대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까지 지속적으로 홀딩하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님, 뭐 전화 연결할 필요 없이 바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전에 화면이 나갈 때 장기환 부장님이 혼자 막 이렇게 하셨는데요. 네,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 굉장한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랬죠. 네, 네. 장기는 뭐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올라가는 게 큰 흐름의 주식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한 번의 시세가 없었습니다. 고점이 41,950원이죠. 그러니까 2015년 11월 9일 날 41,950원 뚫고 한 번도 시세가 주지 못했는데, 이 변화가 3월 13일부터 있다 변화의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직까지도 1차 상승 국면에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락으로 전환하냐 아니면 옆으로 횡보로 전환하냐, 그리고 어떤 식의 그 상승이 이어지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갈 때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상승 기간 조정, 하락 기간 조정, 그리고 횡보 기간 조정을 합니다. 근데 가장 잘 가기 위해서는 횡보 내지는 상승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그런 관전 포인트를 두시면서, 만약에 횡보 내지 기간 조정, 횡보 기간 조정 아니면은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날짜에 대한 이런 기간 조정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바로 가능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1차적으로 122동 평균선이 뚫었기 때문에 단기 물량 압박이 많이 받을 겁니다. 어떻게 물량 압박을 해소하냐에 따라서 2차 상승을 이제 추가로 이제 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 고점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추가 조정 받은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는 이런 관점으로서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기다리자, 만약에 네, 신규로 들어갈 거면. 네, 예. 신규도 아직은 끝난 건 아닙니다. 1차 상승의 과정이 있는데, 2차 상승으로 진행할 것이냐, 2차 상승이 지속되는 거냐 했을 때 아직까지도 지속 국면에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은 급등할 때 쫓아갈 경우에는 그 가격을 오기 위해서는 1개월, 2개월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매수 관점을 그런 식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문자 상담 저희가 사실 아까 못했거든요. 좀 문자 상담 좀 부탁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네. 네. 6170번님께서 에스코넥 3280원에 이분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50%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주봉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2920원이라 해도 액면가가 200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렇게 싼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적하고 지금 올라간 그런 가격의 형성하고는 거의 맞아떨이면서 동행을 했다 이런 관점을 이제 드리는 건데, 최근 들어서 4,390원의 단기 고점을 찍었죠. 지금까지는 2차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과연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중이 높고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 서두에 대형주로 만약에 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너무 비중이 크고 사신 가격이 3,280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운영을 잘 하시면은 그 매수 가격에 어떤 가격보다 낮추면서 충분히 손해본 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시고 기간이 좀 여유 있게 좀 가자. 근데 이게 또 여유가 잘 안 생기는 데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네. 오래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어느 네. 시점 바닥에서 추가로 매수하면서 산 거를 파실 때 일정 정도 저 손해본 거를 같이 뭐 비율대로 나오시는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고 저희가 정리해보도록 하죠. 0051번님께서 넥세트 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약간 좀 개괄적이고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진단을 해드려야 될지 참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예. 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는 그 우리가 이제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 4월 4일 날 16,300원의 고점을 찍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이 그렇죠.
기간 조정을 한 4년 정도 받으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 일단은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그 고점이 최근 들어서 한 13,000원대였죠. 그것을 일단은 1차 상승으로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그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의 이제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얼마가 될지는 그런 저는 알 수 없겠지만 기간 조정을 하고 나면은 충분히 2차, 3차도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섣불리 쫓아 들어가지 않고 기간 조정 받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틀 이상 하락하지 않고 상승 일수가 더 많아지면서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새롭게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셔라.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장 마감 모두 됐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이 2173이죠. 네. 전 고점이 2180입니다. 그럼 내일 소폭의 그러니까 10% 이상 상승만 하면 전고점을 뚫는 이런 양상이 되는데 네. 그렇게 섣불리 이제 뚫고 갈 거다 이런 관점보다는 결국 우리가 그 2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 시장은 대형주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조정받을 때는 또 개별주에 올라가는 폭이 아주 급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장이 좋기 때문에 개별주의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그것이 뭐를 뜻하느냐면은 대외 악재가 일부 있지만 그래도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형주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나면은 서서히 상승 반열에 재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먼저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 반열에 먼저 진입한다.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일수와 하락일수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최근 들어 고점을 찍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아직은 더 필요하다. 개별 종목이 다시 올라갈래도 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은 거 한 두 달 정도의 조정 그리고 한 달 반 이상 조정을 받은 종목 위주로 당분간 이번 주를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관점을 드리면서 너무 서두르게 하실 필요 없다 기간 조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제 조금 서두를 필요 없다. 라고 기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살짝... 기간 조정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큰 대세 아직도, 과정인가요? 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먼저 한 종목 위주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어느 종목 위주로 편승을 해야 될지 다음에 내일 전략을 갖고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있다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먼저 그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 중에서 네.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아진엑스텍부터 일단 한번 네네네. 볼게요. 오늘 그 120원 하락을 했는데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노복 관련주로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조정을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상승을 했지만 결국 장 중에 올라갔다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조정 내지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지면은 상승 서서히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한번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죠. 개별 종목인데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보셔야 될지는 아마 시간을 보고 주가의 오르내림을 잘 보셔야 되겠지만 충분히 저점에 한번 가능하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있는 그 세화 IMC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월 3일 날 5,400원 바닥을 찍고 좀 오래 걸렸죠. 두 달 이상의 그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조만간 들어서 아마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요번에 폭은 그렇게 지난번처럼 뭐 7,400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시되 지난번 그때 가격보다는 낮지만 심은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세화 IMC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일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매수 타이밍은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빠지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가 거의 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셔도 된다. 그 가격에 들어간 분할 매수 가격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진엑스텍 한 번만 더 여쭤보면 지난번에 사실 장기현 부장님이 이 종목 추천해 주시고 시세가 급등을 한번 나와서 수익률 실현을 했잖아요, 저희가. 네. 동일 종목 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시세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세는 아니었다는 예, 거예요? 지난 그 작년 7월에 14,000원 올라갔는데 네. 그 시세는 저는 그 상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대박 치는 종목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본금이 좀 약간 좀 가벼워야지 되고 그리고 내용이 부합돼야 되는 그런 건데 일단은 두 가지가 일단 부합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과거에 물렸던 이런 물량이 한번 손바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손바뀜으로서 어떤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지속 관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아진엑스텍 세화 IMC까지 두 종목 내일 공략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도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